예, 여러분,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죠? 제1강 그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에서 위험물의 정의 편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위험물의 정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의 정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위험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험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그래서 여기서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주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험물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그렇죠? 인화성 또는 파라성 물질, 그죠? 파라성 물질. 파라성 물질을 우리가 위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위험물뿐만 아니라, 그죠? 유해 화학 물질의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가 수없이 많죠. 그죠? 수만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위험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7, 80%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죠? 인화성이다라고 하면, 그죠? 점화원을 접촉을 시켰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인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발화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점화원 없이 축적된 열만으로 우리가, 불이 붙는 그 성질을 우리가 발화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그죠? 두 번째, 위험물의 분류.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두 번째 보면, 위험물의 분류. 자, 위험물의 정의. 이렇게 주어져 있고, 위험물의 분류. 자, 위험물의 분류.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자,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1류 위험물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제1류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다. 제1류 위험물이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3류 위험물, 그죠? 제3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5류 위험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 그죠? 6류 위험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제1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산화성 고체가 되는 것입니다. 산화성 고체. 그렇죠?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 제2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가연성 고체에 되는, 가연성 고체. 그렇죠? 가연성 고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3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그죠? 제3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자연발화성, 그죠? 발화성. 자연발화성이다라고 하면, 축적된 열만으로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을 우리가 자연발화성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연발화성 및, 그죠?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수성 물질이다. 자, 그 다음에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가솔린, 아세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5류 위험물은 우리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그죠? 자기 반응성 물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제6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산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을 우리가 제6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1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은 타지 않는 이 물질을 우리가 불연성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1류 위험물은 불연성 물질. 제6류 위험물 이것도 우리가 불연성 물질이다. 그죠? 불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1류하고 제6류를 제외한 나머지 2류에서 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 있죠. 그죠? 2류에서 5류 위험물까지 해당이 되는 물질. 그죠? 2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류까지 해당이 되는 이와 같은 물질들은 우리가 전부
뭐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 가연성 물질이다. 그죠? 가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분류에서 제1류부터 시작을 해서 제6류 위험물까지 나오는데요. 제4류 위험물이, 그죠? 제4류 위험물이 그 종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제4류 위험물이 가장 종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이 있는데요. 이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그 종류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수록을 해놓은 그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교재에 주어져 있지 않는 위험물도 가끔씩 우리가 시험 문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수 없이, 그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그 정리를, 뭡니까?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지정 수량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지정 수량이다. 자,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는, 그죠? 지정 수량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정 수량. 이 지정 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지정 수량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은 지정 수량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지정 수량의 정의, 그죠? 위험물의 종류별로, 그죠?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물의 종류, 그죠? 위험물의 종류별로, 그 위험성, 그죠? 그 위험성, 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죠?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죠? 위험물의 종류별로, 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그죠?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설치 허가의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수량, 최소한의 수량을 우리가 지정 수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중요한 용어는 제조소 등, 그죠?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의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수량, 이것을 우리가 지정 수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 수량이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위험물의 종류별로 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의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수량을, 그죠?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수량을 우리가 지정 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제조소 등이다. 이 제조소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조소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저장소, 그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제조소 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죠? 제조소 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물에서 보면, 위험물의 지정 수량에서 보면, 첫 번째로 보면, 두 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두 품명, 그죠? 두 품명 이상, 그죠? 두 품명 이상 위험물의 환산. 위험물의 환산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있죠? 그죠? 두 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 그죠? A라고 하는 물질, A라고 하는 위험물도 가지고 있고, B라고 하는 위험물도 가지고 있고, 뭐 C라고 하는 위험물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위험물의 종류가
각각의 위험물을 내가 하나의 공장에 다 가지고 있을 때,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품명별로 나누었을 때두 품명 이상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두 품명 이상의 위험물을 제가 하나의 공장, 하나의 부지 속에 제가 위험물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저장을 하고 취급을 하고 우리가 제조도 하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두 품명 이상의 위험물을 우리가 지정 수량으로 우리가 몇배 정도 되는가? 그죠? 몇배 정도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두 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위험물의 지정 수량분에, 그죠? 지정 수량분에 내가 공장에 저장하고 있는 저장 수량. 그렇죠? 저장 수량의 저장 수량.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저장 수량이다. 그죠? 저장 수량. 즉, 다시 말해서 지정 수량분의 저장 수량의 합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위험물에 우리가 내 공장에서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의 저장 수량, 그죠? 각각의 품명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죠? 그 저장 수량을 지정 수량으로 나누고, 각각의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더한 값이 두 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내용, 이것은,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여기에서 계산된 값이 있겠죠, 그죠? 계산값, 그죠? 여기에서 계산되어 있는 이와 같은 계산값이 1보다,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위험물의 관리를 하는가, 그죠? 이것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법. 그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 계산값이, 그죠? 계산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릅니다. 시도의 조례. 그죠? 시도의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가 두 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환산이다. 그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환산을 하는 개념은 무엇을 우리가 환산을 하는 개념이 되는가 하면 지정 수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정 수량. 이 지정 수량을 우리가 환산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 수량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가 커다란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수량. 자,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최소한의 수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조소 등이다라고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와 같은 장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필의 설비를 할 때는 지정 수량의 몇배 이상이 될때 필의 설비를 설치를 해라. 또는 경보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몇배 이상이 될때 경보 설비를 설치를 해라.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지정 수량의 몇배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되는가. 이 법적인 규정을, 판단을 할수 있는 수량이 우리가 지정 수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품명 이상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환산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죠? 요 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여러분들께서 공식 이것을 암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죠?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인가를 비교해서 여러분께서 익혀두시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두 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환산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정 수량분의 저장 수량의 합이다. 지정 수량분의 저장 수량의 합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어떤 형태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가를 비교해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암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출제되는
기출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혼합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혼합바라, 그죠? 혼합바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혼합바라, 그죠? 혼합바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혼합바라, 서로 섞어 놓게 되면, 우리가 바라 할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자,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혼재 가능 위험물, 그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혼재 가능, 그죠? 혼재 가능 위험물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물들끼리 서로 혼재가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가 423, 그죠? 524, 그죠? 423, 524, 61.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4류 위험물하고 2류 위험물, 혼재가 가능하다. 4류 위험물하고 3류 위험물, 혼재가 가능하다. 5류와 2류, 5류와 4류, 6류와 1류.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서로 혼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혼재가 가능하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류 위험물하고, 그죠? 사류 위험물하고. 자, 여기에서 사류 위험물 더하기 이류 위험물 서로 같은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하고, 그죠? 사류 위험물하고, 삼류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오류 위험물하고, 그죠? 오류 위험물하고, 이류 위험물도 같은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오류 위험물하고 그죠? 사류 위험물이 우리가 같은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육류 위험물은 일류 위험물하고 그죠? 같은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사류 위험물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물이 있고 이류 위험물은 뭐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이걸 모르면 이것은 우리가 암기 하나 마나,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사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 이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사류 위험물.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 사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유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질이 나와 있고, 그죠? 품명이 나와 있고, 지정 수량,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자, 한 페이지 더 넘겨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용어의 표시다라고 별표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용어의 정의. 자, 이 용어의 정의는, 그죠? 위험물의 종류들을, 그죠? 위험물의 종류들을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게 되면 제1류 위험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1류 위험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1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져 있죠. 그죠? 제1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 자, 제1류 위험물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1류 위험물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여러분들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죠? 산고로. 그죠? 산고로. 그죠? 아, 여면은 그죠? 아, 여면은 과무취, 그죠? 과무취질, 과무취질, 옥수수가 과히 중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산고로, 아, 여면은 산고로, 아, 염, 과무취질, 옥수수가 과히 중하더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말이 약간 되지 않지만은, 그죠? 자, 요게,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끊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오리, 그죠? 아오리, 아오리.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자를 따가지고 이것의 지정수량은 우리가 50kg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는 취삼이, 그죠? 취삼이 사람 이름이 되는 것이다. 그죠? 취삼이.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수량은 우리가 300kg이 되겠다. 자, 과천입니다. 과천. 그러면은 이것의 지정수량은 우리가 1000kg이 되겠다. 그러면 위험 등급별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그죠?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험 등급 2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지정수량이 1000kg에 해당이 되는 것은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로마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산고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산고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산화성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결국 제1류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뭡니까? 산고로 아염에는 과무취질, 과무취질, 그다음에 옥수수가 과히종하더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죠? 주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내용은, 그죠? 암기법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암기법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별표 3개 다음부터, 그죠? 제1류 위험물이라고 하면, 그죠? 산고는 빼고, 염에는 과무취질, 옥수수가 과히종하더라.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제1류 위험물의 종류들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큰 산을 보았다라고 하면, 이제 산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산 속에는 뭐 어떠한 나무들이 자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큰 산을 우리가 이렇게 굴레로 큰 산을 이렇게 우리가 익혀 놓게 되면, 이제 각각의 품명별로, 그죠? 품명별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서 아짜라고 하는 것은, 그죠? 처음에 우리가 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짜, 이 아짜라고 하는 아염소산, 그죠? 아염소산, 아염소산 염류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이 아염소산 염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염소산 염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아염소산이 무엇을 우리가 아염소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염소산은 HClO2, 이것을 우리가 아염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화학 식이, 그죠? 이렇게 주어져 나오는데요. 그죠? 자, 여기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 수소 대신에 뒤로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수소 대신에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그죠? NH4, 암모늄, 이와 같은 나트륨, 원래는 이 나트륨 이온이 되겠죠, 그죠? 칼륨 이온, 암모늄 이온들이, 수소는 플러스 1가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다가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칼륨 이온이라든지 암모늄 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그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부를 때 우리가 아염소산 염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염소산 염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험물들이 되는가? 자, Na를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Na를 붙이게 되면 NaClO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KClO2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도 같은 1가짜리가 되기 때문에 NH4ClO2,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ClO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라디칼로 이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쪼개어 볼 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쪼개어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쪼개어 볼 때, 그죠? 이렇게 쪼개어 볼 때, 이 나트륨 같은 경우에, 칼륨 같은 경우에, 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우리가 플러스 1가짜리 아닙니까? 맞죠? 그죠? 플러스 1가짜리다. 그러면 ClO2라고 하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 1가짜리가 되어야 가 수대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염소산 염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NaClO2, KClO2, NH4ClO2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아염소산 염류다. 그러면 KClO2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은 면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가?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 물론 명칭도 아염소산 나트륨,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암모늄 이와 같은 명칭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그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여기에 염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염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염소산 염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염소산 염류.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염소산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염소산이다. 이 염소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염소산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HClO3 이것을 우리가 염소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소산이다. 그러면 이 염소산에서 마찬가지로 그죠? 수소 원자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뭐를 붙인다라고 했습니까? 나트륨, 칼륨, 암모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하고 그죠? 암모늄 이온. 자, 이 암모늄 이온이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수소 대신에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전부 다 우리가 염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 염소산 염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죠? 뭐가 되는가 하면, NaClO3, 그죠? KClO3, 그 다음에 NH4, 그죠? NH4ClO3, 이와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과자로 시작하니까 과염소산, 그죠?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과염소산 염류.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염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우리가 과염소산이라고 하는가? 과염소산은 HClO4를 우리가 과염소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NaClO4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NaClO4라든지, 그 다음에 KClO4라든지, 그 다음에 NH4, ClO4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무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네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네 번째에 보면, 그죠? 네 번째에 보면 무기과산화물이다. 그죠? 무기과산화물. 무기과산화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무기과산화물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무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유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유기. 그러니까 화학식 자체에 탄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유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화학식 자체에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다, 무기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죠? 화학식에서 탄소를 가지고 있느냐,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에서 뽑아내어 있는 물질이 되는 것이고,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생물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산화, 그죠? 과산화수, 여기에서는 과산화물이다라고 하면
원래 과산화 수소에서 나온 것입니다. H2O2. 그죠? H2O2에서 나와 있는 물질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수소 원자 이것이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무엇으로 우리가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은 1족 원소 있죠, 그죠? 1족 원소. 그 다음 1족 원소하고 2족 원소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무기과산화물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무기과산화물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1족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그죠? 1족 원소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요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하면 몇족 원소를 가리키는가? 자, 1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은 2족 원소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알칼리 토금속이다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토금속. 알칼리 토금속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루비듐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프란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알칼리 토금속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알칼리 토금속. 베릴륨이라든지, 그죠? 마그네슘, 그죠? 칼슘이라든지, 그죠? 베마칼스. 스트론튬이라든지 바륨이라든지 라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죠? 1족 원소하고 2족 원소로 치환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무기과산화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칼리 금속하고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그죠? 여기에서 알칼리 금속하고 치환을 하게 되면 Li2O2 이렇게 변하는 거 Li2O2. Na2O2, 이렇게 Na2O2,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Na2O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Na2O2, K2O2, 그죠? Rb2O2, 그죠? 그 다음에 CS2O2, 그 다음에 Fr2O2.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칼리 금속의 무기과산화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의 무기과산화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여기에서는, 그죠? 알칼리 토금속하고 우리가 산소를 결합을 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산소의 산화수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죠? 일반적으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가 되는데, 그죠? 여기에서 과산화물과 결합할 때는 산소의 가수는 마이너스 1가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플러스 1가짜리가 개수가 두 개가 되니까 플러스 2가가 되겠죠. 산소는 마이너스 1가짜리니까 개수가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인 경우에는, 그죠? 일반적으로 산소의 가수는 마이너스 2다. 다만, 그죠? 무기과산화물하고 결합할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하고 결합을 할 때는 Be, 그죠? BeO2,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MgO2, 그렇죠? CaO2, 자, 그 다음에 SrO2.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에서 우리가 O2를 우리가 붙이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칼리 토금속의 무기 과산화물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무기 과산화물은 말입니다. 그죠? 이 무기 과산화물은 무기 과산화물 더하기, 그죠? 무기 과산화물 더하기,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그죠? 산소, 무기 과산화물하고 H2O, 이 H2O를 우리가 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물하고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이 진행이 되면, 뭐 어떤 기체를 생성을 시키는가 하면 산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인류 위험물 중에서 그죠? 인류 위험물 중에서는 우리가 그 종류별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그죠? 종류별로 구별을 할때 보면 제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산고로 아염에는 과무치 질 옥수수가 과히 중하더라.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무기 과산화물입니다. 이 무기 과산화물 물하고 만나면 물하고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물하고 만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아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즉 다시 말해서 무기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우리가 소화 작업을 진행을 할 때는 주요 소화약제를 물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기 과산화물하고 물하고 만나게 되면 이 산소 기체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산소 기체는 우리가 조연성 기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조연성 기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이 산소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물질을 자신은 타지 않지만은 다른 물질을 잘탈수 있도록 그죠? 잘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와 같은 기체를 우리가 조연성 기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연성 기체. 이 조연성 기체를 다른 말로 지연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연성 기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연성 기체.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성 여부에서 보면 가연성 더하기 가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 그죠? 가연성 플러스 조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훨씬 더 위험성 여부에서 본다면 이거는 조금 위험하고 이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높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연성 가스라고 하는 것은 산소 기체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기 과산화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 창고에 화재가 일어났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죠?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그죠? 다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취소산 염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소산 염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다섯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취소산 염류다. 취소산. 취소산이다. 취소산 염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무기 과산화물은 아주 특별한 물질이다. 그 모양도 다른 유별의 다른 뭡니까? 1류 위험물의 종류들에 비해서 그죠? 성격이 약간 틀리는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족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족 원소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2족 원소를 알칼리 토금속이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7족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족 원소. 여기에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7족 원소에 보면, 이 7족 원소를 우리가 할로겐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로겐 원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 할로겐 원소를 보면, 플로르가 있고, 그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플로르, 염소, 브롬, 그죠? 요드, 아스타틴 이와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 아스타틴은 우리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스타틴을 우리가 없애버리고 F2다, CL2다, BR2다, I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불소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는 우리가 염소라고 부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취소라고 부릅니다. 취소. 자, 이것을 우리가 부를 때 옥소라고 부릅니다. 옥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불소, 염소, 취소, 옥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한다. 그죠? 7족 원소. 그러니까 할로겐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플로로, 염소, 브롬, 요드, 아스타틴 이와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취소라고 이야기하면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브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취소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여기에서 염소에서 보면 여러분들께서 염소산 염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염소산 염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염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염소산 염류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HCLO3. 염소산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수소 대신에 뭡니까?
금속이라든지, 그죠? 암모늄 이온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이 우리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염소산 염유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취소산 염유라고 하면 염소산 염유, 취소산 염유. 그러니까 취소산 염유에 대한 취소산이 뭐냐? 취소산. 그렇죠. 취소산이 뭔가 하면 HBr, 그죠? HBrO 3개, 그죠? HBrO3. 자, 염소산 염유는 HClO3.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가? 3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된다. 여기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은 취소산 염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죠? 여기에서 취소산 염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물질을 우리가 취소산 염유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죠? 취소산 염유라고 이야기하는가? 요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취소산 염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취소산 염유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죠? 무엇을 취소산 염유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여기서 보면 뭡니까? 아까 우리가 NA라고 이야기했죠. NaBrO3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KBrO3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NH4, 그죠? NH4BrO3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맞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취소산 염류, 그죠? 산고로, 아, 염에는 과무취 질, 그죠? 과무취 질. 자, 그러니까 여섯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질산 염류가 나옵니다. 질산 염류. 질산 염류가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산이라고 하면 HNO3, 그죠? HNO3. 이것을 우리가 질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 수소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죠?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 요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은 뭐 어떤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Na를 붙이게 되면 NaNO3 질산 나트륨, 그다음에 KNO3 질산 칼륨, 그다음 NH4NO3.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쪼개어 볼 때, 그죠? 쪼개어 볼 때. BrO3도, 그죠? BrO3도, 이것을 우리가 쪼개어보면, 이렇게 BrO3도 마이너스 1가, 그죠? 자, NO3도 마이너스 1가짜리라고 했죠? NO3. NO3도 마이너스 1가짜리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NO3도 마이너스 1가짜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질산 염류라고 이야기한다. 산고로, 아, 염에는 과무취 질.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죠? 일곱 번째로 보면, 그죠? 일곱 번째로 보면, 옥소산 염류다. 옥소산 염류. 옥소산 염류. 그러니까 우리가 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취소산 염류, 염소산 염류, 취소산 염류, 그 다음에 옥소산 염류. 그러니까 옥소산 염류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옥소산이 뭐냐? HIO3. 이것을 우리가 옥소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말입니다. 그죠? 금속 또는 뭡니까? 암모늄 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저 여기에서 우리가 옥소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옥소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죠? 옥소산 염류다라고 하는 것인가? Na, 그죠? IO3, 그죠? 그 다음에 KIO3, 그 다음에 NH4, NH4, 그죠? NH4, IO3.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옥소산 염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산고로, 아, 염에는 과무취, 질, 옥수수가 과히 중하더라. 자, 일곱 번째에 나와 있는 물질입니다. 일곱 번째. 그렇죠?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보면, 과망간산 염류. 그죠? 과망간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과망간산이 뭐냐? H, Mn, O, 4. 이것을 우리가 과망간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무엇이 떨어져 나가는가?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 H 대신에
H 대신에 우리가 과망간산 염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죠? 과망간산 염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NA, 그죠? MnO4라든지, 그죠? KMnO4라든지, 그 다음에 NH4, 그죠? NH4, MnO4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로 우리가 치환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과망간산 염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 중크롬산 염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중크롬, 그죠? 중크롬산 염류.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크롬산이라고 하는 것은 H2, Cr2, O7. 이것을 우리가 중크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크롬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들이 이어 중크롬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가? 자, 여기에서 보면 중크롬산 염류, 그죠? K2, Cr2, O7, 그죠? NA2, Cr2, O7, 그렇죠? 그 다음에 NH4, 그죠? NH4, NH4, 가로 닫고, 그죠? NH4, 가로 닫고, 2에 Cr2, O7. 자, 이와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중크롬산 염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중크롬산 염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때, 그죠? 기억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종류의 위험물들이 있죠. 그죠? 이와 같은 종류의 위험물. 자, 그다음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죠? 화학식으로 표기를 했을 때 이와 같은 위험물. 그죠? 자, 그다음에 그 앞부분에 이야기할 때 무기과산화물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특별한 물질이니까 이 무기과산화물은 우리가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으로 수소 대신에 1족 원소하고 2족 원소로 치환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무기과산화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위험물들이 그죠? 우리가 제1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커다란 개념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화학식으로 표기를 한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때, 이 물질은 우리가 맨유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염유라고 하는, 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염이다라고 하는 내용. 이 염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다른 금속 또는 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드린다라고 하면, 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그죠? 다른 금속이나 이온으로 치환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종류, 그 다음에 지정 수량, 그 다음에 위험 등급, 요세 가지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2류 위험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제2류 위험물에 대해서 제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